전남토립과학단 이대우 선생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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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어메. 아버지 새벽밥 잡수고 올라오셨어? 예, 그랬습니다. 예, 오메오메. 저도 아버지 오신다길래 그냥 새벽부터 예. 장보하고 지금 술상 받았어요. 예, 이게 예. 지정남 씨가 지금 지저온 뭐야 예. 전이죠? 요 맛이 이 다 뭐 10중 8구 딱. 10명에서 8, 9명이 묵으면 다 기절해볼 정도로 맛있어요. 에이. 근데 식어본 게 10중 빵이구만. 아무도 안.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제주꾼으로 뽑히셨는데 왜 네. 제주꾼인지 오늘 이제 하나씩 이제 보물이 다 나올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시간상 편집이 됐었어요. 그랬죠. 예. 네. 여러 가지 뭐 최고의 것은 흉내내기. 소리 흉내내기. 예. 네? 요새는 성대모사라고 하는데. 네. 아버지 오늘 너무 점잖으세요? 아니 약을 좀 쳐드렸을 것 같은데. 아니 저 막걸리 한 잔 드릴까? 한 잔 잡수고 에? 가실게요. 에이 이따 다 파장이 먹지. 아이 그래도 저 초장이 먹으면 안 돼요. 앞에 아니. 앉아 파장해. 파장해. 네. 그것이 네. 이제 저 언론 말로 해서 그 흉내내기라고 네. 하는데. 네. 진도에서 여기 광주 올 때는 버스 타고 오셨죠? 그렇죠. 네. 흉내내기인데. 네. 그것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못 하면 꼭 서서 하거든. 서서 하면 나중에 나오실까요? 나오셔버려. 오늘은 아버지 자른게요. 아버지 허시고 자는 대로 오시면 돼요. 오늘 기가 막힙니다. 역시. 그럼 서울서 여기서 출발하는 옛날 석탄가루 기차 네. 여행길입니다. 예, 네. 살짝, 아버지, 살짝만 뒤로 예, 아버지 얼굴 보고 자왔어 예. 우리가. 예, 예. 예, 여기서. 예. 맨 처음에. 예. 이제 고동을 불려. 고동을 예. 그러죠. 목포행 열차 발차. 목포행 열차 발차 칙칙폭폭 톡톡톡톡 칙칙폭폭 톡톡톡톡 이렇게 한참 술자기서 서주의 위스키 서주의 위스키 서주의 위스키 또 예 시행하신 분에게 식사가 될 만한 계란빵과 맛좋은 호두만주가 있습니다. 시행하신 분에게 식사가 될 만한 계란빵과 맛좋은 호두만주가 있습니다. 인당 가오로 계란이 느낌 있어요. 인당 가오로 계란이 느낌 있어요. 아이랑 잡지가 있습니다. 아이랑 잡지가 있습니다. 석관 심유원이에요. 석관 심유원이에요. 하짝하다. 손님 여러분, 장시간 여행에 얼마나 지루하십니까? 잠시 후에는 이리 여기 오시다. 내리실 손님 여러분께서는 각자 휴대폰을 꼭 잊지 마시고 목적지까지 차례차례 안녕히 내려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날아가는 새소리부터 시작할 새소리부터? 할 건데.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새소리. 아, 또 뭔 소리가 나올라? 음력 2월. 아직까지 제비 오기 전에 네. 제일 뭐냐 나오는 새가 하나 있어요. 네. 꼭 참새만 해요. 요만해. 네. 그런데 그거 보고 곤룡새라 하는데. 곤룡새. 곤룡새. 네. 소리가 한 10마개까지 지켜요. 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골롤롤롤롤롤롤 처음에 그렇게 해. 네. 그리고 고자자자자자자. 골롤롤롤롤롤 고자자자자자자. 이 소리가 한 10마개까지 지켜요. 이 새 소리가.
그다음에 이제 강남 갔던 제비 때가 왕제비가 이제 예, 그렇죠, 그렇죠. 치술을 합니다. 예, 예. 치술할 때 어떻게 치술을 하냐 그러면 이렇게 치술을 하면 밑에 제비들이 치술을 열하고 듣고 있다가 뭐라고 말하는 거지? 나르님께서 그때부터 집을 시작하지만은 집 주인네가 똥 산다고 부숴버리고 한배째로 지휘장이 짐승이 무슨 게 못 짓고 또 너네 흙이 미차 없어 미차 못 짓고 그 날짜가 느리집다 그 애로사항이요 그들도 대답을 또 똑같죠 그리고 네. 이제 그다음에 또 개 소리가 나오는데 개가 사람보다 훨씬 영리한 것이 아 인형 식구 중에서 한 집에 사는 식구는 그 본께 인사 안 하는데 개는 정지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러 오는 엄마한테 이 두 소리 일하고 네 그러고는 거기서 인사를 해 그 인사하는 소리 들어보죠 인사하는 소리 그러니까 딱 이라고 주인님한테 요라고 뻗어. 그러고 뒤로 고개 열어서 으르렁. 그러고 개 키다가 어떤 방전막에 웃는 개가 있으면 그 당장에 팔아보시오. 그 못된 개가 있어. 울음을 울 때 보통 짖을 때 말고 보통 짖을 때 헐헐 이렇게 짖는데 이거 당장에 퍼입니다. 왜요? 집안에 큰 불행한 일이 옵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요. 그 큰일 나요. 근데 원래 성음이 그런 개는 우지 않고 밤에 혼자 사람 안 뒀어도 그렇게 울어. 그것은 집이 망쳐가 온다는 거야 뭐요. 눈이 그래서 당장에 퍼라듭니다. 오늘 테레비 보고 개들 조심해야 쓰겠다. 주인 내가 보고 어디다 내풀난가 모르겠다. 그러고 또 이제 그다음에 또 닭소리를 또 닭소리. 제일 재미 암탉이 한참 날아가서 뒤엉텅이 가서 거성균형을 한참 봐서 먹고 있는데 나한규에 상당히 내려와서 암탉 오라나 부르는 소리요. 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저기서 암탉이 어째 오라는 거 내가 뭐 만난 것도 있는 거 내가 가봤구나 그러고 가. 그러면 그리고 또 매미도 특별한 매미가 있어. 요새 지금 한참 웁니다. 그게 쓰구쓰구 보시인데 쓰구쓰구 보시. 그런데 아니, 저희 집은 맴맴맴 그러던데요. 아가리 매미는 쭉 한 걸로만 우는데 이것은 높은 고지가 말해. 처음에 어떻게 우냐 그러면 쑥쑥쑥쑥쑥쑥쑥쑥쑥 뭐시? 쑥쑥쑥쑥쑥쑥쑥 뭐시? 쑥쑥쑥쑥쑥 뭐시? 쑥쑥쑥 뭐시? 쑥쑥 뭐시? 요시 후이요 후이요. 오신 우리 어머님들이 우장에 저 닭 소리를 개치려고 계속 그것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저 노래 저 진도하면 또 여러 노래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무슨 보물을 다 하나씩 더 꺼내 볼게요. 진도는 육자백의 흥타령이 유행가 아닙니까? 유행가도 있고. 유행가도 있고. 유행가는 이제 육자백이 있고 흥타령도 있고 되는 대로. 그죠? 그러면 뭐부터 들어볼까요? 그럼 한 잔 먹고 갑시다. 아, 진지하게 내가 그린다 그게. 아이고. 아, 이게 제가 진지하게 따라드린다 한 개는 그냥. 이게 무슨 거? 아이고, 아버지, 만수무강 막걸리. 원 후만. 핫다, 1등품이라고요. 예, 만수무강 허시고. 술 중에 이것이 제일 1등품인 것이 이것을 먹은 사람은 소변도 많이 나가지만은. 소주 먹으면 소변이 안 나가. 안 나가 찔찔찔. 예, 그만큼 기운이 이것이 보약. 집이 막걸리 먹시 앞으로. 예? 막걸리 먹어. 몸에 아버지 오신다고 해서 몸에 좀 버섯도 넣고 이
우리 친정 어머니는 깻잎도 넣고 막 별거 다 넣었어. 전 전두시랑 오이 잡사. 세 봉지 내 했던 게 아침에 지정남 씨가 이거 지진 거라니까요. 오메오메 좀 잡사. 여름 인사관은 이것이 좋지. 네, 물에서 사 자던데 전 좀 잡사봐봐 맛이 어찐가. 예, 당물 해. 자 그러면 네, 육자백에 흥탈한 분도 뭐냐 할까? 예, 얼씨구. 예. 아이고 태하고 성화가 난데 신이가 없다고 일렀건만 봄에 풀만 그리울 적엔 꿈이 아니면 허이버리 저 멀리 멀리 그리운이마 생각을 말고 자주 보여주면은 너와 일생을 보내려다. 아이고 대구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예, 예. 무언가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진짜 진돗분이 나오셔 보니까
아, 이제 기가 막히잖아요. 긴장들어. 네. 다 똑같이 뭘? 뭐? 아니, 아버지 뭐 육자배 흥타는 네, 너무 어려운 너무 것 같아요. 닭소리도 조금 어렵고요. 나 사주 이거 한 것도 너무 어렵고. 육자배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많이 있어. 그게 너무 어려운 게 좀 쉬운 노래로 안 나는 거 같아요. 아버지? 쉬운 노래. 간단 간단하니 아리롱 타랑이 그 빛기 아리롱 타려. 아리롱 타려. 좋죠. 예, 네, 좋죠. 그 다들. 그런데 가사가 수 100가지가 있는데 네. 그 수 100가지 어째 다 예를 수 없지. 그러죠. 우리 아버님이 먼저 공연하시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시고. 얼른 시고. 하리하리랑 서리서리랑 하라리가 난데 하리랑 하라리가 난데 일본을 간다고 너무 좋아를 마누라 잠자리 퍼면은 생각이 난다 하리하리랑 서리서리랑 하라리가 하나네 하리랑 하라리가 하나네 간장 된장이 짜다고 하여도 우리 집 쌤치만은 못 잘래라 하리하리랑 서리서리랑 하라리가 하나네 하리랑 하라리가 하나네 마늘 고추가 맵다고 하여도 우리 집 누동새만 못 메울래라 하리하리랑 서리서리랑 하라리가 하나네 하리랑 아라리가 하나네 시집살이 되자고 진정으로 갔더니 진정무모 호령무서서 되돌아왔네 하리하리랑 서리서리랑 하라리가 하라네 하리랑 하라리가 하라네 고마워 어시구.